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원자라는 기본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성질은 원자들이 어떤 형태로 결합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경우 같은 탄소라는 원자로 이루어졌지만 단위 원자의 연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물성을 보입니다. 입자가 평행하게 쌓인 구조의 흑연은 윤활제로 쓰일 수 있을 만큼 미끄럽고 전기를 잘 통과시키는 성질을 가졌지만 사면체의 격자 구조를 가진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단단하고 전기를 잘 통과시키지 않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원자의 구조에 따라 물성이 달라지는 것을 이용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은 특성들을 구현해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됐는데요. 메타물질은 자연적인 물질의 배열과 구조를 인공적으로 바꾼 것으로 빛이나 음파를 인위적으로 반사 또는 굴절시키도록 만든 신물질입니다. 네, 메타물질은 기존에 있는 자연계 물질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구조체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하게 설계된 구조체를 넣음으로써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도록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물질이라고 해서 기존에 없던 무언가를 온전히 새로 발견한 것이라기보다는 원래 있는 원자의 특정 설계나 배열을 달리해서 새로운 물성을 갖게 만드는 방식인 것이죠. 메타물질은 파동을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빛뿐만 아니라 소리, 열, 스텔스, 심지어 지진파를 제어하는 연구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메타물질과 함께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투명 망토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눈이 전자기파의 한 형태인 빛을 감지한다는 것인데 눈이 사물을 인식하는 원리는 빛이 사물에 반사된 뒤 눈의 망막에 맺히는 것입니다. 메타물질을 투명 망토에 입히면 투명 망토는 빛을 정상적으로 반사하지 않고 투명 망토를 타고 넘어가 뒤쪽에 있는 사물에 부딪혀 반사되고 다시 투명 망토를 넘어 지켜보는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데요. 빛이 표면을 타고 돌아나가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앞에 물체가 분명히 있지만 눈에 들어오는 빛은 망토 뒤쪽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투명 망토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투명 망토에 아까 말씀드린 메타 구조체라는 것을 잘 설계를 해서 빛을 완벽하게 저를 지나가서 뒤로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도의 정말 잘 설계되고 잘 만들어진 구조체가 필요합니다. 그 구조체는 나노 구조체가 돼야 되고요. 또 3차원이 돼야 되고. 실제로 미국 버클리대 장샹 교수가 메타카펫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물체 위에 메타카펫을 덮으면 물체가 보이지 않게 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에 사용된 것은 아주 작은 나노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실용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빛을 원하는 각도로 굴절시키는 기술은 디스플레이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텐데요. 기존의 투명 반사 스크린은 투과 매질, 투사 이미지를 산란할 수 있는 방막이나 마이크로 구조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산란각이 작고 양면이나 광시야각 영상을 구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스크린 투명도를 높이려면 반사도가 작아져 선명한 영상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평면 스크린은 빛이 들어오게 되면 빛이 들어오는 각도로 반사되어 나가는 전반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작은 크기의 메타 구조체를 사용하면 빛을 360도로 반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명 스크린을 앞쪽뿐만 아니라 뒤쪽에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나노메타 구조체 기반 투명 스크린은 가시광선 대역에서 산란각이 큰 나노 구조체 조합인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양면 광시야각과 고선명 영상 구현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메타필름과 프로젝터로 구성된 장치로 영상을 구현하면 투명 메타스크린이 선택적으로 빛을 반사하거나 투과를 시킴으로써 뒤에 있는 실사와 앞에 있는 영상을 혼합하는 혼합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투명 메타스크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필름 한 장을 가지고 저희가 선택적으로 빛을 투과 또는 반사를 시켜서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의 이미지도 저희가 실사로 보고 그다음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지금 영상으로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필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미지 투과율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타 구조체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들어가 있는 메타 구조체는 우리가 원하는 아까 방향과 그다음에 원하는 그다음 밝기 그리고 투과도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특히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정면에서 보시는 이미지도 굉장히 선명할 뿐만 아니고 측면에서도 이미지를 굉장히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광시야각을 구현할 수 있는 스크린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다. 이 투명 스크린은 기존의 투명 디스플레이 제품보다 크기는 10배 이상 키울 수 있고 제조 단가는 10분의 1 수준 낮출 수 있어 대형 디스플레이 전시에 활용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린을 통해 제작된 영상과 판매 제품을 동시에 소비자에게 노출할 수 있어 백화점과 같은 상업시설 전시 공간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디스플레이에 대해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스텔스 기능을 위한 메타 물질의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메타 물질로 덮인 스텔스기는 전파를 굴절시켜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게 합니다. 이때 비행기 엔진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는 포착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이런 열도 감지되지 않게 하는 메타 물질도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수함의 경우에는 음파로 탐지하게 되는데 잠수함의 소리를 굴절시키는 메타 물질을 입히면 음파 탐지기에 포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메타 물질은 국방, 통신, 디스플레이, 항공, 우주, 자동차, 의료 등 산업 전반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 유망 기술 중 하나인데요. 현재 존재하는 물질의 기술적 한계를 이 메타 물질로 극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끝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구조 설계와 그다음에 제작 기술이 기반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룰들이 다 적용될 수 있어서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 않겠느냐. 세계는 메타 물질을 게임 체인저라 부르며 국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메타 물질 시장은 2017년 한화 약 2,800억 원 규모에서 2031년 약 1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15년간 연평균 3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3위 안에 드는 기술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메타물질이 실제 응용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되는 숙제, 난제 5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설계 문제라고 표현하는 역설계 문제인데 이 분야에서는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분야 중에 하나는 양산 문제입니다. 저런 메타구조체를 어떻게 싸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을 건가가 또 다른 숙제인데 양산을 고려한 설계 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세계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물질은 앞으로 어떤 분야의 혁신을 가져올까요? 메타물질은 6G를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빠른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 기술이 활용되는데
메타 물질을 이용해 무선 신호를 원하는 방향으로 투과 혹은 반사해 전송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재질의 표면에 닿는 전파의 굴절률을 조절해서 전파의 경로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 전파가 도달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요. 전력 소모 없이도 전파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이동통신망 운영 시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기대되는 기술로 통신사와 모바일 업체도 차세대 통신의 핵심 분야는 메타물질을 활용한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 기술이 될 것으로 보고 연구 중입니다. 현대의학기술은 질병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의 핵심은 시간인데요. 어떤 병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뇌졸중의 발병률도 높아졌는데요.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이 발생했을 경우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필요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뇌 속을 볼 수 있는 장치로 MRI 또는 CT를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가격이나 활용도 면에서 제한이 있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염려가 있었는데요. 초음파는 두개골을 투과하지 못해서 뇌 영상을 얻을 수 없었지만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은 메타물질을 이용한 초음파를 이용해 뇌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메타물질을 이용해서 초음파를 투과를 시키자. 그럴 가능성이 있고 1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작년 1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이거 뚫을 가능성이 투과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초음파를 가지고 우리 복부 초음파 하는 것처럼 뇌 속을 이렇게 쉽게 봐서 응급실이나 아니면은 중환자실에로 초음파를 들고 가서 중환자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응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된다면 뇌질환의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 메타물질은 안경형 디스플레이의 혁신도 이끌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메타물질 기반으로 메타렌즈를 만들면 매우 얇은 두께로 빛의 경로를 조절해 제품의 외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렌즈의 개구수를 굴절 렌즈에 비해 자유롭게 키울 수 있어 시야각을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글래스는 두꺼운 렌즈로 만들어진 고글 같은 형태인데요. 안경처럼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만들려면 메타물질이 반드시 들어가야 가능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의료시장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시장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AR, VR 또 MI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쪽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은 저희가 메타구조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실제 사업화가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메타물질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메타물질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며 국가 전략기술의 기반이 되는 혁신기술로 시장 선점 및 초격차 구현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새롭게 발견된 물질은 우리의 삶에 대변혁을 가져왔으며 이제는 메타물질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파동이 없으면 우리 생활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메타물질을 통해서 그 파동을 제어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생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아주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큰 기반이 되는 기술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새로운 메타물질의 등장과 그것이 만들어낸 무한한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수식어를 가지며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데요. 뛰어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메타물질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 산업의 게임체인저, 메타물질 시장을 리드할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기대해 봅니다.